여러분, 야심차게 세운 새해 계획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니겠죠? 혹시 벌써 실패하셨나요? 그렇다면 새해 계획 무조건 성공하는 팁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단원이 제시예요. 오늘은 새해 계획 잘 짜고 잘 유지하는 법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뒤늦게 하는 이유는요, 지금쯤이면 아마 어떤 분들은 새해 계획 까맣게 잊어버리시고 또는 작심삼일로 실패하시고 아 역시 또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때쯤에 준비해서 갖고 오고 싶었어요. 저희 작년에는 새해 계획 세울 때 습관성향 빙고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회고하시면서 동그라미 X 한번 쳐보시고 내가 얼마나 달성했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습관성형 빙고를 한 해의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하면서 아 2019년에 내가 이렇게 좋은 습관을 들였고 이게 내 한 해를 굉장히 잘 운영을 해줬구나, 또 아 이거는 내가 잘 들이지 못했고 왜 이거를 습관으로 만들지 못했을까 이런 걸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2020년에 건강한 습관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하는 노하우들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늘 그런 꿀팁들을 대방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9년에 새롭게 제가 시도했던 습관 중에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고 싶은 거는 오후 3시 스트레칭, 일명 오세스라고 부르는 문화인데요. 점심 먹고 찌뿌둥해질 때쯤인 오후 3시에 딱 알람을 설정을 해놓고 단 3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랑 같이 하면 훨씬 더 그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두 번째는 오후 다식. 오후 5시 식이섬유 습관이에요. 저녁 직전이 되게 배고프잖아요. 5시에서 6시 사이? 이때 군것질 하거나 과자 집어먹기 딱 좋은 시간인데 방울토마토, 사과 이런 거를 씻어가지고 매일 먹다 보니까 저녁 식사 전까지 포만감도 생기고 저녁을 폭식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후 다식 습관 한번 들여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식사일기에 감정일기 한 줄을 추가한 습관인데요. 식사일기를 저도 매일 꾸준히 쓰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한 365일 중에 200일 정도는 쓴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쓰다가 한 100일 정도는 감정일기 한 줄을 같이 썼거든요. 오늘은 팥스무디를 먹어서 기분이 좋다, 맛있었다, 또는 누구누구랑 같이 밥을 먹어서 너무 즐거웠다, 너무 좋은 대화였다, 이런 식으로 식사랑 관련된 제 느낌을 한 줄로 이제 추가를 해봤었거든요. 식사 일기를 써서 내가 먹은 음식을 기록을 하는 거는 배고파서 막 내 몸에 음식을 밀어넣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향미를 느끼고 있고 얼마나 많은 양을 먹고 있는지 좀 객관적으로 내가 인지할 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또 감정일기를 거기다 추가하면 나쁜 식습관이 단순히 그냥 음식을 좋아해서 생기는 과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일기는 이런 식습관 문제를 좀 다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참고로요, 식이장애 있으신 분들이 가장 피해야 될 이 식사일기 형태가 칼로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좀 강박이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자기 혐오가 들 수도 있어서 칼로리 체크보다는 저는 그냥 먹은 거 기록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 감정일기 한 줄 정도면 정말 충분하다, 좋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까먹거나 안 하게 되어 귀찮아서 이러신 분들은 마이 단호의 식사 일기를 쓰고 코치님의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 마이 단호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팬들아, 이 할머니 배 좀 봐라. 다 운동한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습관성형 빙고까지 제가 야심차게 썼지만 습관으로 만들지 못한 것들도 있어요. 습관 만들기 실패한 것들은 첫 번째로 클라이밍 주 1회 하기. 이거 못했어요. 근데 제가 못한 습관들은 그냥 거기서 포기한 게 아니라 왜 이거를 내가 못했지? 왜 이게 습관으로 안 들였지? 좀 분석을 해봤더니 회사 근처에 클라이밍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는데 회사에서 가까운 곳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좀 깨작깨작 하다가 결국엔 등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활동하는 반경? 좀 생활 반경 안에서 쉽게 들일 수 있는 습관이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클라이밍이 저랑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실패한 습관은 하루 30분 나와의 고요한 시간 가지기였는데 사실 하루에 1분도 나와의 고요한 시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날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건 왜 실패했나 고민해보니까 하루 30분이라는 시간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너무 커서 제대로 스케일 다운을 못하지 않았을까? 이게 만약에 하루 5분이었다면? 1분이었다면? 이거는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로 술자리에서 술과 물 동량으로 먹기. 이거는 실패라기보다는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안 하고 그래서 조금 약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왜 그랬던 것 같냐면 술자리에 갔을 때 좀 기억을 하고 정신줄을 잡아야 되는데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술자리 끝난 다음에 아 맞다! 술과 물 동량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예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못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으로 만드는 거를 실패한 사례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2020년에는 어떻게 습관을 짜야 될지가 좀 정리가 됐어요. 지속 가능한 습관을 위한 세 가지 팁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내 생활 반경 안에서 삽입할 수 있도록 장소를 연결해라. 두 번째는 내 일상 루틴 안에서 쉽게 삽입될 수 있도록 만만하게 스케일 다운해라. 세 번째는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신호를 삽입해라. 이렇게 세 가지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뭔가 신선한 새로운 운동을 하고 싶어서 작년에 클라이밍을 하기로 했지만 장소상 제 생활 반경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신선한 운동으로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저스트 댄스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내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내 생활 반경 안에 잘 들어오죠. 들어왔으면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대를 고르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다노 운동하고 있으니까 마이다노 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한 3곡 저스트 댄스를 한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면 확실하게 습관 성형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만만해질 때까지 스케일 다운을 하는 거는 제가 작년에 30분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걸 실패했잖아요. 나만을 위한 고요한 시간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모호했던 것 같아요. 그 고요한 시간에 그냥 명상을 할 수도 있고 숨쉬기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고 뭐 일기를 쓸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딱 찍어보려고 해요. 자기 전에 침대에 딱 들어갔을 때 불 끄기 전에 그날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딱 한 줄 쓴 이렇게 목표를 전 이번에 세웠어요. 그리고 이 목표를 더 확실하게 제 하루 루틴에 삽입시키기 위해서 장소, 시간 명확히 정했고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일기랑 펜은 아예 그냥 침대 머리맡에 두었어요. 우리 단호TV의 레아님 같은 경우는 일력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냥 뜯어서 쓰는 그거를 침대 머리맡에 두고 하루가 끝난 시간에 일력에다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한 줄을 적는데요. 한 줄을 적은 다음에 그걸 뜯어서 일기장에다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스크랩을 하는 느낌도 주면서 뭔가 매일매일 뿌듯하게 내 인생의 한 장 한 장을 채워나가는 느낌도 줄 수 있고 이런 방법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습관을 아무리 작게 쪼개서 아무리 시간과 장소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하루에 삽입을 해도 내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실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호가 되게 중요해요. 아 맞다 이거 하기로 했지.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술자리에서 술이랑 물을 동량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를 제 기억에 의존했기 때문에 지킨 날도 있고 못 지킨 날도 있고 들쭉날쭉이었는데 올해는 아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제가 캘린더 앱을 쓰거든요. 근데 그 캘린더 앱에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쓰잖아요. 근데 그 약속 쓸 때 아예 머릿말로 가로 물 마시기 괄호 닫고 레아님과 저녁 약속 이런 식으로 캘린더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 약속 10분 전에 저한테 알람을 주잖아요. 그 알람이 딱 뜰 때 첫 줄에 물 많이 마시기가 있다 보니까 아 맞다 이따가 레아님 만나서 물 많이 마시면서 천천히 즐겨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인지가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되게 효과적이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했었던 실패의 이유를 여러분들은 똑같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촘촘하게 저랑 같이 계획을 하니까 뭔가 되게 기분 좋고 설레고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전의 삶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습관인데 못했다면 왜 이걸 못했을까? 뭐가 부족했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오늘부터 살아갈 하루, 내일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떤 좋은 습관으로 채워갈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앞으로도 단호와 함께 습관 성형 재밌게 해봐요. 안녕. 팬들아, 이 할머니 배 좀 봐라. 나 운동 온다. 화이팅! 미끼! 어머머! 어머머, 감동이다.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았어.